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에 먹이에만 정신이 발려서 머리 위에 매나 독수리가 내리 덮치려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마키아베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생업의 분주함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저것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마치 참새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참새가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견고한 듯에 갇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은 무엇이든 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최고 권력자도 안 되는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비유적으로 담아낸 칼럼 제목에는 김진국 대기자는 끝자락에 자신의 전망과 생각을 이렇게 더합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몰려있다. 영도적 국가 원수급이다. 이게 진단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입니다. 한 가지쯤은 할수 없는 일도 남겨 놓아야 된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김진국 대기자의 주장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조차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권력을 견제하는 그 어떤 실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김진국 대기자의 시국 진단입니다. 김진국 대기자의 시국 인식의 핵심은 이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수준 그 이상에 도달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 한국상을 잘 담아낸 표현은 백강엽 논설위원이 7월 28일자 한국경제에 기고한 한국을 덮친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라는 칼럼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 자체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아주 정나라하게 그렇게 담아낸 아주 멋진 그런 칼럼 제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집권 여당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완성 단계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온 이 땅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집권 세력에 의한 권력의 독주를 바라보는 심경은 착잡한 그 이상입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하기를 원한다면 백광엽 논술위원회 칼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칼럼의 핵심 내용과 해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의 주장입니다. 약탈적 징세, 임대 사업자 정택지집기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목격되는 권력의 적나라한 운용은 전체주의까지는 몰라도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정도는 이미 작동 중이라는 심정을 준다. 저의 해설은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는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전체주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부재하거나 후실한 상태에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백광엽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임대차 3법은 100년 전에 오스트리아 전체주의 정권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채택했다가 대실패한 임대료 통제정책의 판박이다. 당시 집권 사회민주당은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다는 그런 임대료 통제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집주인의 관리 외면과 신축 감소를 불러일으켜서 세입자 고통과 비엔나의 슬로마를 촉발했다. 임대차 3법 예고 이후에 확산되는 전세와 매매가급 등은 한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라는 경구를 연상시킨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런 경고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외칩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때와 다르다. 우리가 하면 정말 다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실상 그렇게 믿고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어떤 모습을 갖든지 간에 결국은 임대료 폭동과 임차인의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욱 강경한 규제를 예상한 상태에서 임대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절개 사용하는 방법은 시장과의 전쟁이고 감성적인 순동입니다. 아마 임대료 규제 정책에 잠시 환호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격 통제는 모두 다큰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광엽 위원의 주장입니다. 전체주의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하지만 대체로 일인에게 지배되는 정당, 경찰의 조직적 폭력, 대중매체 독점, 경제 중앙 통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뚜렷이 목격되는 대통령의 독주, 편향적 공권력, 나팔수 같은 공영방송,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 등은 분명 전체주의적 면모다. 군사정권 시절을 언급하며 이렇게 비판해도 안 잡혀가는데 무슨 전체주의 타령이냐는 저급한 공세가 판치는 현상도 전체주의는 스스로 전체주의임을 모르게 더 무섭다는 속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무엇보다 홍의병을 닮아가는 문바의 극성은 믿어라, 충성하라, 투쟁하라던 파시즘의 신조와 판박이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전체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의 유명무시화로 인하여 권력의 독주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도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전체주의는 국민의 이익이나 사회 안정 등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들의 편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백선엽 위원의 주장입니다. 하이에크런 전체주의를 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체제로 봤다. 재산권 몰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유치원 3법 북한 조직 지도부에는 유례가 없는 공수처법 역사 해석을 독식하겠다는 43, 그리고 518 특별법 같은 반자주주직 입법에서는 전체주의 코드가 차고 넘친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미 한국은 전체주의 길로 들어섰다. 백관엽 위원의 주장처럼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상태에 있고 국민들이 전체주의의 위험에 무감각하고 일부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무력화되면 될수록 전체주의 상태로 올마갈 것으로 본다. 그들은 국민의 저항과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독재라는 단어가 대정부 질문이나 주장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주 등장한 것은 한국의 현재는 준전체주의 상태다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어여 많음을 뜻합니다. 어렵게 획득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서보면은 극심한 저항 없이는 어렵게 만든 전체주의 상태를 스스로 해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 집단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어떤 현상을 볼때 우리 중심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 그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이런 상태가 어떻게 존속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예상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어렵게 획득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 좋게 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격렬한 그런 저항이나 그런 항이나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이 획득한 권력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내놓은 경우는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앞날에 시사란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